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매일경제에서 지금 보도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금속 하면 역시 금이잖아요, 금. 그런데 팔라듐이 이제 금값을 넘어섰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팔라듐이란 게 뭐냐, 너무 궁금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보면 이게 금값을 넘은 팔라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팔라듐의 뭐 가격이 얼마다 이거보다 역시 온브레인 TV는 팔라듐이 뭔지 이런 걸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팔라듐은요,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자동차 매연 감축 촉매로 쓰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촉매라는 게 뭐냐 하면요, 촉매라는 건 이렇게 뭐 화학 작용할 때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어서 만나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더 빠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촉진제 역할을 하는 이 매개체를 촉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촉매가 있어요. 우리 몸에도. 그 유명한 게 뭡니까? 촉매로 유명한 거. 우리 몸에 촉매는 효소죠, 효소. 효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효모랑 효소는 완전히 달라요. 효소라는 게 있죠, 효소. 예를 들어서 소화효소 같은 거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위가 이렇게 있으면 위 안에 효소가 들어있어서 음식물 같은 것과 이렇게 음식물에 이렇게 붙어서 두 가지 음식물을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무슨 그거를 효소가 해가지고 이렇게 화학 반응을 빠르게 이렇게 분해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게이 효소죠, 효소. 이 효소는 산성에서 잘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가 산성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화 안 된다고 밥 먹을 때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소화 안 된다고. 그게 이 산성이 좀 약해지면은 이게 소화 효소의 활동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몸의 효소도 촉매인데, 이 팔라듐도 이런 촉매 역할을 하는 뭐 금속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금속인 것 같네요. 좀 이따 한번 팔라듐이 뭔지는 저는 또 살펴볼 거니까요. 그래서 팔라듐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수익률도 호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 우리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것도 그렇고, 노후 경유차가 많아서 무슨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심해진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뭐 요즘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디젤 자동차 같은 거는 환경 규제가 되게 심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에 뭐 촉매를 써가지고 그뭐 환원 장치 같은 거뭐 그런 거 넣어서, 그렇죠? 매연을 저감하는 조치를 지금 하는 게 지금 의무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팔라듐 값이 강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보면은 여도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뭐 연일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팔라듐이 최근 들어서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는 까닭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쵸?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수요가 급증했다. 야, 이것도 나중에 전기차가 대세가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혹시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뭐 팔라듐 가격은 또 다시 급하락하겠죠. 예. 그래서 구리, 니켈 등을 제련하는 과정에서 팔라듐이 생산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뭐냐? 디젤이 아니네. 가솔린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에 필수로 들어간대네요. 디젤이 아니에요, 디젤. 아까 전에 제가 디젤이라고 했는데 가솔린이랍니다, 가솔린. 매연 감축 필요성이 커지면 값이 함께 뛴다고 하네요. 또, 이것에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배기가스 규제를 동참했군요. 그래서 팔라듐 수요가 엄청 뛰겠네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중국은 올해 6월부터 미국과 유럽이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유사한 정도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 적용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제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좀 죽을 맛인데, 물론 전부 중국 탓은 아니겠죠. 그렇죠? 전부 중국 탓은 아닙니다. 제일 뭐 영향 많은 거 우리나라 뭐 화력 발전소라고 하죠. 화석 연료 뭐 이런 거 타고 하는데, 그래도 뭐 중국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중국이 늦게라도 이렇게 동참했다는 것을 두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예. 그다음에 러시아 다음으로 팔라듐을 많이 생산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정전이 잦아지면서 팔라듐 생산의 차질을 빚고 있다. 여러분 이거 니켈하고 구리를
재련하는 과정에서 생산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되면, 팔라듐 값이 당연히 상승하겠죠. 왜냐면 정전이 되면 이 재련이 잘안 된다니까. 예.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자, 금, 은등 귀금속으로 쏠린 수요의 일부가 팔라듐으로 향해서 시세를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낮아지고 이런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팔라듐이 어떠한 물질인지 이걸 한번 봅시다. 46번 원소네요. 46번이 어딥니까? 가만있어 봐. 이거 팔라듐이네. 중앙에 있네요. 니켈, 구리. 그다음에 이게 에이지가 은이죠. 은 바로 전에 은이 47. 46번이네요. 예. 반응성이 큰 금속들은 아니네요. 그쵸? 이런 거. 수소, 니켈, 뭐 이런 거가 이런 건 다르네요. 다르고, 그렇다고 하고요. 보면 뭐 녹는 점이 1554도 고체다, 전이 원소다. 뭐 이런 거돼 있고요. 보면 팔라듐 이게 뭐야? 전화 자동 중계기에 쓰인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여러분, 오, 뭐예요? 이거 되게, 오, 야, 팔라듐 궤라는 게 있네. 야, 이거 색깔 예쁘네요, 그죠? 여기 매연 저감 장치 나오나 보네. 그래서 주기율표 10족에 속하는 백금족 원소라는 남자. 그래서 조제 백금으로 백금을 만들다가 발견해서 불리한 금속이다. 울러스턴이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1802년 올버스가 발견한 소행성 팔라스의 이름을 따서 팔라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광택이 있는 은백색의 금속으로 전성 및 연성이 풍부하다. 오, 연성이라는 게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 아닌가요? 전성이라는 거 뭐야? 펴지는 거? 그렇죠? 주로 치과 소재에 쓰인다. 쓰이고 은리에는 20% 이상의 팔라듐이 함유되어 있다. 오, 은만 들어있는 게 아니군요. 왜 그럴까요? 재밌네. 백금과 외관이 비슷하면서도 가격은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라서 반지 등의 액세서리에도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과거에나 그랬지, 지금은 백금보다 40% 이상 비싸다. 백금보다 비싸대요. 단순히 미관상으로만 우수한 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데, 백금과 비슷한 촉매작용이 있어서, 아, 여러분, 백금이 진짜 촉매작용이 있다고 그러죠? 백금도 비싸겠네요. 그렇죠? 아, 백금 원래 비쌌나? 자동차용 촉매 변환기에서 일산화탄소, 미연소, 연소되지 않은, 그러니까 타지 않은 탄화수소를 탄산가스와 물로 변화시키는 산화촉매로 쓰인다. 오, 그래서 CO2와 물이 나오는 거군요. 탄산가스와 물. 근데 이 탄산가스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킨 주범이겠죠. 그쵸? 또 부식과 마모에 강해서 금이나 백금을 쓰는 커넥터나 스위치, 릴레이 등 전기 접점 녹음 등이나 전극 등의 비싼 금대 신산 팔라듐 합금이 널리 쓰인다. 지금 금보다 비싸다고 하는데. 과거의 반전자식 아날로그 전화 교환기에 스위치 역할을 하는 고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리드 릴레이에 접점을 썼다. 뭐 이건 뭐 이것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말하자면 비싼 금이나 백금, 은의 공업용 용도에 값싼 대용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비싸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1군이 금, 백금, 은 이런 거라면 2군이 이제 이 팔라듐인데, 이제 이 팔라듐 2군이 지금 1군보다 몸값을 더 받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밖에 금속 팔라듐은 상온에서 부피의 900배 이상의 수소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수소 저장 합금에 이용된다. 그럼 여러분, 팔라듐, 지금 우리나라 뭐 수소 경제 뭐 이러고 있는데, 야, 이거 뭐 그런 거에서도 이용되지 않을까요? 팔라듐 합금은 불순물을 걸러내고 수소만을 통과시키는 원자의 체 역할을 행한다고 하네요. 와, 신기하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장래에 깨끗한 에너지로서 주목받는 수소 에너지의 활용이 있어 아주 유용한 저작법이다. 그럼 여러분, 팔라듐은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오르겠네요. 여러분, 금괴 사지 마시고, 이거 팔라듐 괴 사놓으십시오, 이거. 금괴 사지 말고, 이거. 몇개 사놓으세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이렇게 쓰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소 저장 능력 덕분에 상온 핵융합의 전극이나 총매 등 주요성을 쓰이기도 했다. 요즘도 상온 핵융합이 성공했다는 뉴스가 들리면 대부분 이 팔라듐이 사용됐다는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상온 핵융합이 벌어지려면 여러분 그 핵융합이 지금 우리가 핵융합 에너지를 직접 경험하죠. 매일매일. 바로 태양이죠. 태양. 태양의 내부에서 여러분 태양의 내부에서 이렇게 태양의 내부에 아이고 태양 왜 이렇게 아이고 왜 이렇게 동그라미 안 그려지냐. 여러분 이렇게 태양의 내부에서 그쵸 이게 핵융합이 일어나죠. 왜냐면 여러분 태양이 엄청 크잖아요. 우리 지구의 뭐죠? 뭐 부피가 뭐 1만 배였나? 100만 배였나? 그 정도 되는데 거기서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그쵸? 중력이 그렇게 그냥 그 수소를 이렇게 압축시켜가지고 그쵸? 융합하면서 잃어버린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태양 에너지를 쓰는 태양 에너지가 되는 건데 이제는 이런 고온 고압이 어떻게 그별 항성에서 일어나는 정도의 고온 고압 그걸 할수 있는 기술이 아마 지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면 100이면 100다 거짓이죠, 그렇죠? 플루오린과도 2,300도가 넘어가야 반응할 정도로 반응성이 낮다. 이는 다른 전위금속과 달리 특이하게도 바깥쪽 궤도에 전자 18개 꼭 차있기 때문이다. 아, 그러면 이 팔라듐이라는 것은요, 보면 반응성이 낮은 금속이네요. 그렇죠? 전위 원소이긴 하지만 꽉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헬륨이나, 여러분, 헬륨 같은 것도 반응성이 낮은 원소들이죠. 이거 할로겐이라고 하나요? 할로겐 쪽이라고 하나? 여기? 반응성이 낮아요, 헬륨. 그래서 옛날에 그 비행선 같은 거, 그 수소 쓰다가 폭발력이 너무 강해서 막 터지고 그러니까 헬륨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고요. 어쨌든 반응성이 낮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만년필 립에도 팔라듐이 들어간다. 립 그다지 많이는 아니고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7년 무려 53% 가격이 뛰어서 금 바로 통비까지 가격이 올라갔고요. 지금 한 온스당 2,500달러라고 하니까 지금 뭐예요? 와, 엄청 올랐네, 진짜.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이 예를 들어서 백금은 디젤 게이트 등으로 디젤 차량 수요가 줄어들면서 연초에 비해서 1.5% 오른 977달러를 사용해서 팔라딘보다 더 싸지는 구력을 당했다. 그러니까 2군 선수가 지금 1군으로 가가지고 막 그냥 휩쓸고 있어서 이런 거죠. 아이고. 그렇다. 뭐, 창작품 이런 거볼적 없죠. 그래서 여러분, 팔라듐이라는 금속이 원래는, 금과 백금과 은을 대체하는 그런 싼 금속으로서 이용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거보다 비싸지는 기이한 현상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요인은, 주요 요인은, 가솔린 자동차에 매연 저감 물질로 쓰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재밌네요. 그렇죠? 이런 원소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재밌을 것 같고. 여러분, 제가 볼때 지금 가격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사두세요, 이거. 여유 있으시면. 금괴 대신 사두는 게. 좀더 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더 오를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지금 그 디젤 차가 줄어들고 규제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가솔린차가 또 늘어나는데, 가솔린차도 이제 뭐, 그, 규제를 지켜야 되니까, 환경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팔라듐, 그쵸? 그러니까, 이거, 그니까, 저는 뭐, 지금, 거의, 지금 제가, 돈이 거의 없는데, 이거 살 돈도 없는데, 혹시 여유 있으신 분들은요, 이거 금 8대, 팔라듐 궤, 8대 2 정도, 궤를요. 그 정도 비율로 사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세속적인 생각을 해보며 오늘의 지식 여행을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은 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